시간을 멈추고 싶었던 적 있나요? 영원히 담아두고 싶은 기억. 모든 게 다 달라져도 이것만은 변치 않길 바란 소중한 순간. 이 모든 게 그 자리 그대로 멈춰있는 여기는 교동입니다. 교동은 제천의 중심지 근처 작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동의 여정은 마을로 통하는 골목과 골목이 모두 모이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사세요? 예, 여기 삽니다. 그럼 예. 제가 사실 여기 지금 처음 와가지고 처음 와서 만나는 분이 지금 어머니들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보고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니 방송 좀 해보셨어요? 못해요. 우리 그냥 맨날 그냥 입고 다니고. 아, 다 입고 다니시세요? 멋은 안 내. 이른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웃 시간이니까 서로 얼굴 보이니까 이제 같이 보고 뭐 담소도 하고 뭐 어제 잘 잤느냐고 오늘 무슨 일 없을까 그걸 얘기하러 그냥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수다 떨려. 아, 어머니가 이곳에서 좀 가장 먼저 봐야 된다 좀 추천해 줄 만한 거. 글쎄 뭐부터 보면 좋을까? 그쪽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출세길 이렇게 아, 이렇게 출세길 그쪽에는 아직 좀 그렇죠. 예. 한교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향교? 예. 향교? 예, 여기 한교 이쪽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봬요. 예. 예부터 향교가 있는 동네를 교동이라 불렀는데요. 이 마을도 언덕 어귀에 있는 제천향교 덕분에 교동이 되었다네요. 안녕! 오, 좋아. 잠겨있어. 안녕하십니까? 저 KBS 민요 리포터예요. 아닌가. 이리 오너라. 그치? 계세요. 똑같이. 어, 안녕하세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니, 오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어, 오신다. 안녕하세요. 잠실 얘기하세요? 잠실 얘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못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잠실 말씀하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이 다 진짜 향교야 향교.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와, 아니 제가 향교 구경 왔는데 맞게 온 건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무슨 이렇게 한자가 되게 많아. 이게 다 뭐예요? 향교다 보니까 이게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네. 다 이거 한자 다 아는 네. 한자인가요? 아, 그거 뭐 많이 알죠. 죄송하지만 네.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한 줄만 네.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경제잠이라는 것인데 정기의관, 의관을 바르게 한다. 경제잠을 이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문제는 제가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 제가 읽을 줄을 네. 몰라서 죄송합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전국 곳곳으로 전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예의와 덕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 가르쳤던 유학.
제천향교는 그 가르침을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옛 선비의 모습으로 유학자들의 뜻을 기리고 있는데요. 요즘 효 사상이 많이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효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더욱 돈독히 하여서 효 사상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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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북끝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부터 선비들은 사군자를 화폭에 옮기며 마음의 지조를 새겼다고 하죠. 저도 그때 그 선비가 되어보았습니다. 다리를 약간 벌리고요. 요 어깨 넓이만큼 네. 그 붓은 요 중간 정도 해서 이렇게 요 선을 그렸죠? 네. 2번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제가 2번을? 네. 해요 그냥? 어머 난 어머 난 꺾였어. 됐어요 됐어. 슬러더. 됐어요. 어떻게? 다 괜찮네. 아, 진짜 잘 그리셨네. 잘 그렸어. 잘 그렸어요 아버님.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네. 보니까 옆에서 그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만 하면 잘 그리겠어요. 소질이 있어요. 네. 소질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거 난 언제까지 언제 지칠 거예요? 나머지. 다친 거 아니에요? 더 될 때는 같은데? 아니에요. 다 된 거예요. 난잎이 가다가 그때 처음 그리는 솜씨하고보다는 저 봐서는 왜 말 더듬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씀 아니시죠? 제천향교엔 수백 년 전 유생들의 나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향교를 다녀오고 나니 오랜 세월 그 아래 펼쳐져 있던 마을의 모습이 더 궁금해졌는데요. 다시 걸음을 옮겨 제대로 살펴보니 골목골목이 정겨운 벽화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키 작은 담장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 벽화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낙서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아, 그럼 여기 벽화? 네, 벽화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흐려진 부분들? 네네네. 아, 뜨거운데 여기서 이렇게 보수 작업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괜찮으세요? 힘들죠. 지금 땀을 엄청 흘리시는데 네. 보수 작업은 이거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벽화 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씩. 네네네. 아, 근데 그것도 그건데. 그래. 내가 이날을 기다렸지. 어머니 제가 배낭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아. 기다려. 이게 여자는 이렇게 또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 완전 심빙이에요, 심빙. 이거 지금 세건데 어머 어떻게 피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어서였습니다. 향교가 있고 향교가 이 그 마을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부셔가지고 새로 짓기는 어려워요. 그걸 허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변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낡은 벽에다가 저희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듯이 이 예술을 불어넣은 거죠. 예술가들은 향교가 있다는 특징을 살려 민화도 그렸는데요. 민화는 건강, 출세와 같은 옛 서민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 요즘엔 민화마을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찾는 사람들도 제법 늘었답니다. 재개발이 제한돼 점점 낡아가던 마을은 역사와 추억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을이 계속 요 상태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다 건물들을 헐고 새로 짓잖아요. 근데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와 옛 것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거리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사랑하는 사람, 또 뭐 가족, 이런 것들은 안 바뀌고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두 분의 미소도 오래도록 변치 않았으면 좋겠네요. 늘 한적하고 평화로운 교동골목. 하지만 벽화 너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좁은 길목이 시끌벅적했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처음 여기 오셨을 때는 나이가 몇이셨던 거예요? 제가 한 5살 정도 됐었죠. 아기였던 건? 네, 그렇죠. 그때 마을 모습은 좀 달랐어요, 지금이랑? 아, 많이 달랐죠. 그 동네 뭐 우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장간 같은 것도 있었고, 아, 그다음에 구멍가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동네 친구들이 한 20여 명 있었죠. 그럼 이렇게 동네 나와가지고 야 모여 하면 딱 이쪽에서 모여요. 그럼요. 누구 하나 특별하게 잘 사는 집도 없고 사는 게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 중에도 그 위에 있게 그냥 자기네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서로 우리 집에도 오라 그러고 그래서 요즘 세계하고는 참 틀렸죠. 막 틀리죠. 막 그전에는. 마을 냄새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덕구 안녕. 학기 갔다 와? 안녕. 아, 이 동네 사는 응. 예. 아이예요? 예. 아, 혁구? 혁구, 혁구 안녕. 아이 지금 이렇게 어린 친구는 처음 봐요, 여기 와서. 네, 많이 없죠, 이 동네.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5학년? 아, 그래. 만난 것도 2년인데 그러면은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누나 너무 지금 갈증이 나는데. 예, 먹을까? 사줄게. 같이 가실래요? 네. 같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들 뛰노는 소리로 가득 찼던 마을이었지만 이젠 아이라곤 1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혁구 같은 친구들은 귀하디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말 내내 이제 쉬네. 학교 안 가네. 좋겠다. 아닌가? 학교 가고 싶은가? 아니요. 제천이 마음에 드는 이유? 거기요. 서울 말고 여기서 살고 싶다며. 태풍 같은 거 오면 뭐 피해가 큰 게 없어요. 네. 또? 몰라요. 마을 분들이 되게 좋다고 해야지. 옆에 통장님 계시는데 너무 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빨리. 야, 맛있다. 아니, 뭐 요즘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막 바쁘게 친구들이랑 뭐 다니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학교 끝나면은 집에 오고 또 동네도 조용하고 그래서 아 심심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없어요? 없어요. 왜? 왜 안 심심하지? 게임하느라. 게임이 문제네. 야, 딱지치기 좀 하고 그리고 놀아봐. 술래잡기도 좀 하고. 교동마을이 좋은 것은 다들 착하고 잘 도와줘서. 인성. 사람들의 인성. 이씨, 따라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 착했으면 좋겠어요. 다 착해. 새로움과 편리함을 찾아 하나둘씩 떠나가고 이제 마을은 골목 대신 경로당의 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바쁘게 지금
바쁘시네요, 어머니들. 어머, 누가 미나 마을 아니랄까 봐서. 그건 또 어떻게 치는 거야, 미나투는? 미나투는 그냥 꽃만 맞추면 돼. 꽃만 맞추면. 꽃만 맞추면 돼요, 꽃만? 어, 꽃만 맞추면 다 돼. 그러면 6시면 해볼게요. 뭔지 모르지 해볼게요, 저도. 그럼 기초만 가르쳐. 그런 거야? 가만있어 봐, 뭐가 있나 봐. 방이 들어갔어. 자밖에 없네, 자. 때려, 그다가 때려. 제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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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때려! 뚜껑 없어. 아 이거는 뭐 이거밖에 없어. 이거야? 이거야? 하고 나 뭐 이거 또또 해요. 이야! 아 최! 자! 어 좋은 거다! 아 잘했다! 뭐지 모르는데 좋다! 왜 내 건 안 나와? 똥 나와라 그래요. 30, 40, 50, 60, 70, 80, 90, 100 땄다! 우와 우와 부자다. 사랑해 사랑해. 아니 어머니 여기서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 동네에서? 한 50년 넘었지. 50년? 그럼 그때는 엄청 지금도 젊으시지만 엄청 젊으셨겠네요. 그때 세탁이지 뭐. 그때 세탁인데 애들 공부하러 키냐 집에서 이런 걸 못 놀았지. 집에서 달림도 제대로 못해서 돈 벌어 댕기느냐고. 세탁 때는 어머니 막 머리도 길고 막 그러셨어요? 막. 아이 머리는 막 이랬고. 그때는 되게 그러면 좀 활기차겠어요. 마을에 좀 왁자지껄 하고. 그럼 왁자지껄 하지. 이게 저 두레박 국물을 퍼가지고 밥 해먹고. 그럼 뭐. 예. 국물에다 두레박 국물. 수도도 없었어 그때는. 소란했던 날들도 이젠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게 더 익숙해진 마을에 남은 건 오래된 풍경.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50 뭐 그 정도만 돼도 오르시면 돼도 관광 댕기겠어. 주변 관광도 못 댕기보고 이렇게 한 세월 댕기고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그게 그리웠다고요. 주변도 관광도 가도 되는데 이제 못 가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그게 그리워요. 단계 그린 게 아주. 옛날에 고생을 하도 많이 하면서 애들을 참남매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애들이 잘하니까 멈출 것도 없어. 이대로 건강하다 죽으면 아주 자식들한테 저기 지만 되는 게 제일 복이죠. 뭐 건강하다 죽어야 돼요. 늙은일수록. 그러니까 그냥 애들만 잘 되고 나 건강하다 죽으면 된다 아주. 뭐 되돌리면 뭐래 이제 되돌리면. 오랜 추억 속 어느 하루를 만난 것 같은 오늘. 마을을 떠나기 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덕의 꼭대기에서 교동을 지켰다는 음나무를 찾았습니다. 이 음나무와 함께 교동도 그 긴 세월을 지나왔겠죠. 시간도 세상도 더 빠르게만 흘러가는 요즘.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먼 기억들이 교동에 좀 더 오래 멈춰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 배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굳은 빛나리는 이 밤도 애절구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